와우 친구들 빡빡이야 제시야. 자 오늘은 이 가방을 메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야. 자 이걸 모른다면 이 정말 체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이 질병 상태나 이 만성적인 불편함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래. 좋았어. 자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가방을 메고 다니는 습관이 이 어깨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이 골반의 변형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거북목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. 진짜 큰일 나겠지. 자 먼저 왜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지 그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우리 몸은 항상 균형과 이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반사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위 반응이지. 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머리의 위치와 이 뭐 시각, 이 목, 이 그리고 이제 몸이 이렇게 항상 지면과 이 머리의 위치를 바르게 하라는 거. 그러니까 스케이트 선수의 코너링을 좀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. 이렇게 엄청 몸을 기울였지만 이렇게 머리는 바로 세우고 있는 거지. 예를 들면 가방을 한쪽으로 맨다고 생각해보면 이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면서 이 머리도 기울어지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머리가 정위 반응에 의해서 이 다시 바로 세워지겠지. 그리고 어깨도 이 한쪽이 떨어진 상태로 다닐 수 있으니까 이 어깨를 이렇게 막 더 위쪽으로 당기려고 이렇게 올릴 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우선 어깨에 불균형이 생기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지. 근데 왜 골반에 변형이 생길까? 이 바로 이유는 우리 몸의 연결성 때문이야. 이 한쪽 어깨를 올린다고 해도 여전히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힘, 즉 몸을 옆으로 기울이는 힘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반대쪽의 근육들이 큰 힘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는 거지. 그런 고관절에서 이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골반이 돌아가게 되는 거지. 즉 허리를 축으로 회전이 일어나 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텐데 이 논문을 조금 참고하면 이 여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백팩을 메는 방법에 따라서 이 골반의 변형을 평가했는데 이 한쪽으로 책가방을 메고 이렇게 걸을 때 이 영구적인 자세적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. 그냥 한쪽으로 이렇게 가방을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지. 그러면 어떻게 백팩을 메야 이 신체적인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?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바로 가방 자체의 무게와 이 무게 중심의 위치야. 몇 가지 논문을 살펴보면 이제 우선 무게가 가장 중요한데 이 체중의 10%가 넘어가는 이 백팩은 이 거북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피하는 게 좋겠지. 그리고 다음은 가방의 무게 중심을 이 어디에 맞출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논문은 이 백팩의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 이 참고할 만한 정보를 좀 주는데 이 가방의 무게 중심이 이 흉추 7번 그러니까 T7 위치에 이렇게 올 경우에는 좀 거북목이 유발이 되었다고 하고 이 요추 3번 위치에서는 이 허리의 불편함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했어. 결국 흉추 12번에 이 가방의 무게 중심을 맞추는 게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방을 이런 백팩 종류만 메는 게 아니야. 뭐 정말 여러 종류가 있겠지. 뭐 이제 크로스백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.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 우리 회사에 있는 가방을 모아봤어. 여기서 이제 하나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? 물론 이런 백팩이 막 물건도 많이 들어가고 뭐 좀 좋겠지만 어떤 날은 이런 크로스백이나 뭐 토트백, 뭐 클러치 등을 좀 들고 나갈 때도 필요하겠지. 그럼 이런 가방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여기서 논문들이 이 가방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면서 연구된 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 동안만 연구된 부분들이 많아서 이 신체적인 정렬에 이 이상을 발견한 연구는 아주 적었어. 단지 근육의 활성도 정도만 변화가 있었는데 이 많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려는 부분이 바로 무게라는 거야. 그러니까 가방을 드는 방식보다는 이 무게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지. 이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이 정위 반응과 이 척추의 회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. 이것에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국내 논문이 있는데 이제 대한 스포츠 물리치료학회지에 실려 있는 이 물리치료학과 학생이 쓴 논문이었는데 잠깐 언급하자면 우리가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팔뚝에 걸고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이제 백팩이랑 숄더백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더라고. 보통 여성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들고 다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목신전근, 뭐 상부승모근 그리고 이제 척추기립근의 활성을 좀 더 증가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참고할 만한 정보겠지.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토트백을 이렇게 손목에 들고 다니면 이 소흉근의 두께도 증가할 수가 있는데 이 소흉근의 두께가 증가한다는 것은 단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그러면 그만큼 이 견갑골을 앞으로 기울이게 하고 이 어깨를 말리게 만들어서 이 목과 어깨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지.
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방이 내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봤는데 정말 다양한 가방이 있고 그리고 메고 다니는 방법도 다양해서 일반화하기가 좀 어렵긴 할 거야. 하지만 요약하자면 아무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가방의 무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.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 백팩을 사용하는 게 좋고 이 백팩을 맸을 때 이 무게 중심이 이 흉추 12번 정도에 위치하도록 하는 게 베스트겠지. 아, 정말 좋아. 이거 정말 좋아. 좋았어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 안녕.